군데군데 시드름병이 좀 발생을 좀 했었고, 네. 작년엔 좀 많이 왔었죠, 시드름병이. 그쵸. 이쪽에 거의 뭐, 거의 한 500포기 이상은 뽑아내죠. 그 시점이 언제였죠, 보통? 시드름병이 발생하는 지금, 시점. 한 거의 6월달 돼가지고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, 6월달 아마. 돼갖고, 예. 그래서 이제, 색 드니까 이제 싹 내려앉아 버렸죠. 내려앉고. 시드름병. 예. 아침에 오면은 뭐, 100포기씩 죽어나가는 건 일도 아니었죠. 근데 지금 올해는 이제 토생수 집어넣어가지고 좀 결과를 보면은 이제 되겠죠. 저희가 토생수 지금 딱세번 네, 간주했나요? 1차, 2차, 3차 세 번째 3차, 간주했어요. 3초 네, 간주하셨고, 3차까지. 이 포장에는 작년에 제일 심했던 포장인데 지금 여기는 한 포기도 죽은 게 없어요. 여기 한 포기도 안 죽었어요? 네.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전 밭이 6동이 지금 다 나오기는 했는데요. 근데 이제 이밭 같은 경우 제일 심한 밭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. 현재까지는 시드름병이 몇 포기 말고는? 그렇죠. 지금까지 뭐한 10포기 안짝으로. 원래 이제 시드름병이 한번 오면은 계속 그렇죠. 그 라인은 번지잖아요. 계속 번진다고 봐야죠. 물관 따라 통하니까 어차피.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지금 뭐한 포기 죽더라도 그 이상으로 더 이상 번지는 현상은 없어요. 원래 기존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시드름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셨어요? 사실은 그전에는 일반 가적으로 약 관련해가지고 다 유기화물 다 집어넣었죠. 그리고 뭐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. 결국은 뭐 하다 안 돼가지고 거의 뭐 포기 상태로 간 거죠. 옆에 하우스는 안 왔는데 여긴 지금 한 두세 개 보이네요. 여기 하나, 여기 시드름병 청고병 걸린 게 지금 발견됐고, 지금 여기 하나 더 왔고, 어쨌든 결국 지금 병이 여기는 오긴 왔는데, 표시해놓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어쨌든 지금 안올 수는 없, 물론 토양에 그 시드름병이 있기 때문에 안올 수가 지금 없어요, 여기 하나 오긴 여기가. 왔는데, 예. 이게 앞으로 이제 얼마나 안 번지고 잘 견디느냐, 그쵸. 이걸 또 이제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겠네요. 그쵸. 그 심했던 밭에, 소독도 안한 밭에 안 나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토생수 쓴다고 내가 저거 했잖아. 테스트 해준다고. 한 번도 안 이었다니까, 지금.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한 2주 후에 와봤는데, 좀 어떤가요, 지금? 지금 조금 이제 생겼네, 앞쪽에. 생겨도 이제 버티고 있어요. 잘 버티고 있고. 그때 그래서 여기. 요거를 토생수를 이제 밭장만 할때 같이 이제 해가지고 했으면 하면은 좀더 나은 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작년에는 제일 심했던 하우스죠. 예. 제일 심했던 하우스인데, 지금 여기 앞에 일부가 조금 생겼어요. 이제 조금 생겼는데, 여기는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? 그 촬영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생겼어요. 아, 그럼 이제 한 일주일 이렇게 생기고 일주일이 지금 지난 상황이네요. 네. 지금 아직 안 죽고는 버티고 네. 있는데, 그덜 그거 한 거죠. 옆으로 좀 번지는 느낌이 있나요? 아니요, 이 정도 상태에서는 조금 지금 눌렸고.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가 쳐져도 뭐 완전 100% 죽지는 않으니까요. 아,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? 예, 이 상태로 그냥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,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, 사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죽을 것 같긴 한데, 이제 근데 얼마나 번지느냐 봐야 되는데, 그쵸. 근데 이제 토생수를 이어가지고 더 견디는 게좀더 강해요. 아직까지 크게 번지진 않았네요, 지금. 네. 그래서 지금 요 정도로 또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 심한 그 가뭄에 요 정도로 또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참. 지금이 2시라서 제일 뜨거울 때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데, 쳐져서 그래요. 이게 그 완전히 청구가 아니에요. 청구는 보면은 지금 얘가 너무 뜨거워서 이 이파리가 쳐져 있는 거지. 뭐 이런 건 청구가 아니죠. 예. 이런 청구가 지금 이게 아니고. 다 청구같이 보이지만 청구가 아니에요. 그 일단 좀 첫째 똥은 그때도 이제 청구병이 아예 없었고, 예. 이제 한 개, 두개 정도 발견됐는데,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한두 개는 와 있어요. 근데도 조금 뭐라 그럴까? 많이 버텨요. 버티는 거 보면. 그래서 이제 그냥 안심하고 고추 따고. 착가량은 지금 어떤가요? 너무 많이 달려서 문제죠. 너무 많이 달렸어요. 여기 진짜 여기 위에 뭐. 지금 여기 보면 막 포도 주질이잖아. 주변에 지금 고추 좀 작황이 어때요? 지금 작황이 안 좋아요. 여기도 지금 하우스에도 바이러스도 많이 오고, 지금 저 같은 청고도 많이 오고, 올해는 그 전가율이 낮아요. 그래서 지금 시세도 좋겠네요. 예, 시세는 지금 최고 시세가 막 나오고 있어요. 이거 얼마인가요, 이 정도는? 요 정도 지금 어제 시세에서 박스 10kg당에 한 10만 원씩 나왔어요. 아, 10만 원. 예.
청양고추 이렇게 생가 내는 거예요? 네. 포초로 내는데 지금 한 10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. 10만 원? 네. 그만큼 우리 작황이 안 좋다는 얘기네요.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. 예. 그때 이제 저희가 옆동 하우스가 저희가 이제 청구병 그때 생겨서 네. 저희가 또 양말끈으로 묶어놨었잖아요. 네. 거긴 좀 어때요? 거기는 그 상태로 이제 그 라인이 이제 조금 번지긴 했는데 그냥 그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. 그럼 가볼까요? 네. 양말끈 묶어놨는 데가. 그때 양말끈 묶어놨던 데가 네. 이제 네, 여기부터 생겨갖고 네. 묶어놨는데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퍼져. 물론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네. 안 뽑고 놔두셨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지금 찬바람 불 때까지 오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. 이걸 네. 뽑았다가 그러면은 진정한 그게 테스트가 안 되는 거죠. 원래는 약질 처리해서라도 뽑긴 뽑아야 되는데. 네.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그때 걸렸던 데고. 네. 옆에 얘는 또 괜찮네요. 네. 그 지금 괜찮고. 다 요게 그때 그 상태예요. 네, 괜찮아요. 걸려 있는 상태로 그냥. 근데 사실 이제 여기 걸린 상태에서 좀 번졌어요 지금. 네. 옆으로 좀 번져서 네. 한 10포기 정도가 지금 죽어 네. 있는데. 네. 뭐 완전 죽진 않았지만 네. 이제 곧 죽을 것 같고. 네. 그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옆은 괜찮네요 그래도. 예, 가운데는 괜찮고. 예, 예. 예. 그 양말 묶은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번졌는데 지금 여기 번진 데서 여기 지금 정상주까지는 이제 안 번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게 언제인가요 지금? 아, 요거는 그때부터 계속 그 상태로라니까. 아, 그때 저희 예, 양말 건물에 예, 찍었을 때 다 그대로예요. 아, 그때 바로 이렇게 번진 예, 거예요? 예, 다 그대로예요. 더 이상 번지지 않았어요. 저 뒤에 가면 또 이제 쭈망쭈망 오고 이쪽에는 아예 안 오잖아요. 지금 주어도 원래 이렇게 가운데 오면은 이 라인은 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한번 오기 시작하면. 지금 쟤도 또 문 있잖아요. 그냥. 그러니까 현상 유지는 하는 거예요. 중간중간 지금 생기곤 있네요. 네. 생긴 거 같고 그때 생긴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아, 그때 생긴 게? 네.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아요. 투생수 관조하면서 지금 4차까지 왔잖아요. 그리고 더 악화되지는 않아요. 이 상태로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. 아, 지금? 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나는 진짜 한 분, 여기도 가운데서 다 갈 줄 알았는데, 최대한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가격 좋을 때 다 주고 나간다는 생각을 해봐요. 엄마, 진짜 생각도 못, 끔찍한. 사실은 이제 원래 뭐, 청구병에 걸리면은, 다른 작물 심는 게 제일 좋은데. 네. 뭐 여건상 그렇게 안 되니까. 예, 예, 예. 네. 어쨌든 지금 뭐 결국에는 번지긴 번졌고요. 현재 토생수를 12한 곳에 번지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번지는 속도가 훨씬 덜하고 네. 바로 안 죽고 버티고 있다라는 네. 지금 이야기이신데 네. 예, 한번 8월달까지 어쨌든 잘 버텨야 되니까 네. 작년에 8월달 됐을 때는 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죽은 거였죠. 없죠. 없었고 작년에는 8월 때는 거의 이제 농사를 접으셨고 네. 올해 이제 8월 달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8월 달에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.